준비가 됐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3세 한말 최강마를 가리는 제30회 스포츠 서울배 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 선두는 4번 마 다이아걸 먼저 앞서 나옵니다. 바깥쪽에는 8번 마 PK퀸이 모습을 보입니다. 4번, 8번 두 마리, 거기에 6번 마 스마트 타임도 선두권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2위로 추격합니다. 선두는 장추열 기수와 호흡 맞춘 4번 마 다이아걸, 바깥쪽 2위는 박으른 기수가 기승한 6번 마 스마트 타임 2위로 추격합니다. 4번,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3위는 8번 마 PK퀸, 4위는 3번 마 매니머니가 안쪽 한가운데 모습 보이면서 4위 추격합니다. 바깥쪽 10번 마 아르고 챔프가 5위에서 4위까지 추격하면서 3번 마 매니머니 5위로 뒤쳐졌습니다. 이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. 초반 선두 3코너까지 지켜내고 있는 4번 마 다이아걸,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8번 마 PK퀸 추격합니다. 4번,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서는 6번 마 스마트 타이미, 바깥쪽에는 10번 마 아르고 챔프와 3번 마 매니머니까지 이렇게 5마리 반마신의 거리차 보여주면서 4코너선의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안쪽이 4번 마 다이아걸 계속된 선두, 6번 마 스마트 타임 안쪽을 공략하면서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. 6번, 4번, 8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직선주로 선두는 6번 마 스마트 타임, 안쪽에서 약 1마신, 2마신 정도 앞서고 추격하는 말은 3번 마 매니먼입니다. 6번과 3번 두 마리 거리차 2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. 6번 마 스마트 타임 안쪽으로 진로 잡으면서 2마신 정도 달아납니다. 바깥쪽에 추격하는 3번 마 매니먼이 따라붙습니다. 그러나 선두는 6번 마 스마트 타임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바깥쪽 3번 마 매니먼이 역전을 노립니다. 3번 마 매니먼이 제30회 스포츠 서울배 경주 대상 경주 우승컵을 가져갑니다. 3번 마 매니먼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경주리 1400m 제9경주 제30회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, 3번 마 매니머니, 6번 마 스마트 타임 모두 52조 김동균 조교사가 출전시킨 말입니다.